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2.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3과 74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3. Be a critical thinker. 74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Trick behind statistics. 자, trick, 속임수죠. statistic 하면은 통계 자료, 통계학입니다. 여기서는 통계 자료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통계 자료 뒤에 있는 속임수들. In today's world, 오늘날의 세계에서 there is a lot of statistical information around us all the time. All the time은 항상이죠. 항상 우리 주변에 많은 통계 정보가 있다. statistical하면은 통계의란 뜻이죠. Every time 주어동사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주어동사 같은 뜻이죠. Every time we read an article on the internet, 우리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 때마다 or see a commercial on TV. 자, commercial은 광고입니다. TV에서 우리가 광고를 볼 때마다 we are likely to come into contact with numbers and figures.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것 같다. 그리고 come into contact with는 누구누구와 접하다는 뜻입니다. figure는 수치죠.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 때마다, TV에서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는 숫자와 수치들을 접하게 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자,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if we speak generally의 뜻이죠. 자, 일반적으로 these numbers help us make better decisions in our daily lives. 자, 우리의 일상에서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만들도록 이러한 숫자들이 도와줍니다.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뒤에는 목적어 쓰고요.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make decision 하면은 결정을 내리다 뜻인데요. better가 들어왔으니까 더 나은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죠. 자, 주장을 했으니까 그 주장에 대한 예시문이 쫓아오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When we choose which movie to see. 자, 여기서 which는 어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문 형용사입니다. 뒤에 나온 명사 movie를 꾸며주고 있죠. 어느 영화를 볼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고를 때 We can check the ratings. 체크는 확인하다, rating은 평점들이죠. 우리는 그 평점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See the reviews of thousands of viewers. view라는 거는 관객들입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의 후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리뷰라는 건 후기죠. Similarly, 유사하게도 when 뭐뭐 할 때 when people see statistics 사람들이 통계 자료를 볼 때 무슨 통계 자료? 대절 이하인 통계 자료죠. 자, 대은 주어가 빠져있는 문장을 이끌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fasten a seatbelt라는 거는 안전띠를 꽉 매단 뜻이에요. fasten 꽉 매다. 자, 안전띠를 매는 것. 자, 동명사 fastening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increase. 자, 이게 종속절의 동사가 됩니다. 안전띠를 매는 것이 크게 증가시켜준다. 뭐로 증가시켜준다? 자, 목적어는 chances죠. 자, 5부는 동격입니다. Surviving a car accident. 교통사고에서 생존하는 거죠. 안전띠를 매는 것. Fastening a seatbelt. 안전띠를 매는 것이 교통사고에서 생존하는 기회를 크게 증가시켜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사람들이 볼 때 they, 사람들이 may choose where one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원의 가리키는 거는 a seatbelt 안전띠죠. themselves는 생략 가능하네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되겠습니다.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statistical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lives. 자, play a role in, play a part in 하면은 역할을 하다죠. important가 중간에 들어갔네.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통계적 정보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시일 뿐이다. How 이하가 5부에 걸리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is it safe to believe? 믿는 것이 안전할까? 자, is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 believe가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statistics라는 건 여기서는 통계 자료죠. exactly 정확하게. the way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 they are presented to us. 자, they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statistic, 통계 자료죠. presented 하면은 제시가 되는 이란 뜻입니다.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방식, the way they are presented to us입니다.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된 방식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안전할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자, fortunately가 다행인데 언이 들어갔네요. 자, 불행하게도 statistic can be misused in many ways. 자,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 있어서 통계 자료는 악용될 수 있다, 잘못 사용될 수 있다. Let's는 let us의 뜻입니다. 뭐뭐 합시다. Let's learn about some common tricks behind statistics. 자, common 하면 일반적인이라는 뜻이죠. 네, trick은 속임수입니다. 자, 통계자료 뒤에 있는 일반적인 속임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Fill in the blank using the words from the paragraph above. 위에 있는 단락에서 온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Statistical information, 통계학적 정보는 help us make better decisions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샘플 표본들입니다. How many, 얼마나 많이, and who, 누가 표본이 되는가? 자,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자, 민정 season advertisement, 자, 민정은 광고를 봅니다. 자, that 이하는 주어가 빠진 문장이 연결되니까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read는 뭐뭐라고 쓰여져 있는 자, 이 liquid 액체의 facial 세안의 소프는 비누입니다. 사용자의 100%, 100% of users, 사용자의 100%가 꽃 회사의 액체 세안 비누를 가지고 더 밝고 더 부드러운 피부를 보고 한다 라고 쓰여진 광고를 민정이 보게 됩니다. It claims that, 자, 이시 가리키는 거는 that ad, 그 광고입니다. claim 주장하다. 자, 그 광고는 대절리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These results, 이러한 결과들이 are from an independent laboratory. 자, independent, 독자적인 laboratory 연구소. 이러한 결과들이 독자적인 연구소로부터 왔다. 독자적인 연구소로부터 이러한 결과들이 존재한다. 라고 그 광고는 주장합니다. And are guaranteed by a public agency. 자, public agency는 공공기관이죠. 자, 이러한 결과들이 공공기관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다 라고 그 광고는 주장을 합니다. 자, are라는 동사와 are guaranteed라는 수동태 형태가 병렬구조에 이루고 있습니다. 민정 does not question the statistic. 자, 민정은 그 통계자료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question, 의문을 갖다, 질문하다. and by some 발을, 그리고 몇 병 삽니다. 여기서 not은 question에만 걸려요. 요 not이 바이에 걸리지 않는 거에 주의하도록 합시다. 사지 않았다가 아니라 샀다는 뜻입니다. Despite는 in spite of의 뜻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high price, 높은 가격, 고가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민정은 통계자료에 의문을 갖지 않고 몇 병 삽니다. However, 그러나 although 민정 uses the soap for a few months, 몇 달 동안 for few months, 몇 달 동안 민정이 그 비누를 사용하지만 She does not experience any noticeable change. Noticeable, 눈에 띄는. 그녀는 눈에 띄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did 민정 just happen to buy a defective product? 자, happen to 동사, 우연히 뭐뭐하다. 자, 이 defective는 결함이 있는 프로덕트 제품이죠. 민정이 우연히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매한 것인가, 구입한 것인가? Or, 또는, was the advertisement completely fake? 자, fake는 사기죠. 그 광고가 완전히 사기인가? When 민정 read 100% of users, 민정이 100% 사용자라는 말을 읽었을 때, she should have asked herself, 그녀는 그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야 했다. should have pp,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실제하지 않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herself는 생략이 안 되네요.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입니다. Where did the company get this figure? 자, get은 얻다, come by, obtain의 뜻이고요. figure는 수치입니다. 그 회사가 이 수치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라고 그녀는 그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야 했다.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니까요. 자, if 민정 had read the tiny letters at the bottom of the ad. 자, had read라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tiny 조그만한. 만약에 민정이가 그 광고의 밑바닥에 있는 조그만한 글씨들을 읽었더라면 자, 읽지 않은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사법 과거입니다.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요. She would have found that 그녀가 대쩌리아를 발견했었을 텐데
The sample included only five people. 자, 만약에 민정이가 광고 바닥에 있는 작은 글씨를 읽었더라면 그 표본은 단지 다섯 명을 포함했을 뿐이다는 것을 그녀가 발견했었을 텐데 실제는 발견하지 못했다. 즉석법 과거고요.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고 부정이 긍정으로 바꾸는 거 조심해야겠죠? As in this case, 이 사례에서처럼 When a sample is not large enough to show wide range of results. 자, range는 범위입니다. 어떤 표본이 넓은 범위의 wide range of 넓은 범위의 결과를 보여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을 때 It can be misleading. 그것은 오도할 수 있다. 잘못 이끌 수 있다. 그래서 misleading은 오도하는, 잘못 이끄는 이란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Blossom Company's liquid facial soap advertisement? 꽃 회사의 액체 세안 비누 광고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It uses a very small sample size. 자, 그것은 아주 작은 견본 사이즈를 이용했다. Which was only mentioned in the fine print at the bottom of the advertisement. 여기서 fine은 미세한이라는 뜻입니다. 광고의 밑바닥에 미세한 프린트 안에서만 단지 언급된 아주 작은 견본 사이즈만 그것은 이용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using small samples 작은 표본을 이용함으로써 Companies can come up with any result they want to. 자, they는 당연히 회사죠. 회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Come up with, 내놓다. 그리고 그들, 즉 회사들은 use them, 그것들, 즉 그 결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their own purposes, 그들 회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들, 즉 그 결과들을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eople can also get wrong ideas from statistics. 사람들이 통계 자료로부터 잘못된 아이디어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When, 뭐뭐 할 때, when a sample is not random. 자, random은 무작위죠. 견본이 무작위가 아닐 때 사람들이 통계 자료로부터 잘못된 생각을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76쪽의 첫째 줄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A restaurant may put survey cards on the tables. 자, put 올려놓다, survey는 설문조사입니다. 한 식당이 테이블들 위에 설문조사 카드를 올려놓을지 모릅니다. Hoping to know, 알기를 희망하면서 동시동작 분사구문이죠. What most customers think about its food, service, or atmosphere? It's가 가리키는 것은 그 식당입니다. Atmosphere는 분위기죠. 그 식당의 음식, 서비스 또는 분위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를 희망하면서 한 식당이 테이블들 위에 설문조사 카드들을 올려놓을지 모릅니다. However, 그러나 few cards will be filled up by normal customers. 정상적인 고객들에 의해서 채워지게 될 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few는 숫자가 거의 없다 이런 뜻이죠. Because, 왜냐면은 they do not have any reason to do so. 그들은 그렇게 할 어떠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to do so가 앞에 있는 명사 reason을 꾸며주고 있죠. to do so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those라는 것은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자, those with는 with ER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Only those with strongly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 자, reaction 반응입니다. 강력하게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만이 are likely to respond to the survey. 그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것 같습니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respond to는 어디 어디에 응답하다는 뜻이죠. This method of choosing a sample. 자, 표본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법. 자, 메소드가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is를 썼죠. 자, 표본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법은 is called voluntary response sampling. 자, voluntary 자발적인 response 응답, sampling은 표본 추출, 자발적인 응답 표본 추출이라고 불리워집니다. 76쪽 읽어보자 줄입니다. Such samples are biased. 자, 그러한 표본은 편향이 됩니다. bias, 편향되다. In favor of 뭐뭐에 유리하게 strong opinion, 강력한 의견들이죠. 그러한 표본들은 강력한 의견에 유리하게 편향이 됩니다. And underrepresent the moderate ones. 자, underrepresent는 실제보다 적게 표시하다라는 뜻이고요. moderate는 중간 정도에 이때 ones는 opinions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본은 강력한 의견에 유리하게 편향이 됐고 그러한 표본은
중간 정도 되는 의견을 실제보다 적게 표시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when you see a statistic, 여러분이 통계 자료를 볼 때 remember that 대절이야를 기억하세요. 자, 뭘 기억하세요? The sample is just as important as the statistic itself. 자, 이때 itself는 생략이 가능하네.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죠. 표본이라는 것이 통계 자료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as, 자, as, as 사이 형용사 원급식 그렇죠?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ich word does the definition below indicate? 아래에 있는 정의는 어떠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는가? Find the appropriate word from the paragraph above. 윗단락으로부터 적절한 단어를 찾아라. To state as being lower in quantity or degree than is actually the case. 자, than is actually the case라는 건 실제보다입니다. 실제보다 분량이나 정도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내다, 말하다. 정답은 underrepresen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How many people were in the sample? 자, 표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Who were they? 그들은 누구였는가? If you don't know, 만약에 당신이 모른다면 be careful, 주의하라. Not to leap to the conclusion. 자, leap to the conclusion, 성급히 결론을 내리다. leap이라는 게 뛰어들다는 뜻이니까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Circle the appropriate words. 적절한 단어에 circle 원을 그리시오. 동그라미 치시오. Voluntary response sample are biased. 자발적인 응답 표본은 편견이 되어져 있다. 편향이 되어져 있다. As, 왜냐면은 they favor blank opinion. 그들이 어떠어떠한 의견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strong이죠. moderate는 적당한, 온건한, 중간에 이런 뜻이고 strong은 강력한입니다. 그래서 자, 그들이 강력한 의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응답 표본은 편견이 되어져 있다. 편향이 되어져 있다. 정답은 stro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7쪽 첫 번째 줄입니다. The trap of average, 평균의 함정. 자, trap은 함정, average 평균이죠. ABC Corporation, 자, corporation 기업입니다. ABC 기업은 want to hire some employee, 자, 몇몇 종업원을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hire 고용하다, employee 종업원이죠. 자,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자, in order to look like a well-paying company, 자, 잘 돈을 지급하는 회사, 보수가 좋은 회사죠. 보수가 좋은 회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또 뭐하기 위하여? To recruit competent candidate. 자, recruit, 신규 모집하다. competent, 유능한. candidate는 후보자, 지원자입니다. 유능한 지원자들을 신규 모집하기 위하여. 자, 두 개의 to 부정사가 병역구조 이루고 있네요. The company decided to distribute a press release. 자, distribute, 배포하다. press release는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그 회사는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자료? That 이하인 자료. That says the average yearly salary of its employees is $57,000, which is quite high. 그 회사, 여기서 it가 가리킨 그 회사죠. 그 회사 종업원의 평균 연봉이 $57,000이고 그것은 꽤 높다, 꽤 비싼 금액이다 라고 말하는 언론 보도 자료를 그 회사가 배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decide to 부정사, 뭐뭐하기로 결정을 하다. However, 그러나, the fact is that, 자, 사실은 대절 이하입니다. 자, 대 이하가 주격 보호로서 쓰였네요. 명사절입니다. 자,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 그 종업원, 여기서 it는 회사죠. 그 회사 종업원 절반 이상이 earn, 돈을 벌고 있다. No more than은 only의 뜻입니다. $30,000 or less a year. 자, 1년마다 a year. 1년마다 그 회사의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단지 $30,000 또는 그 이하를 돈 벌고 있다. And the most common salary for employee. 그리고 종업원들의 가장 흔한 봉급은 단지 $20,000 뿐이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Did the company spread false information? 그 회사가 거짓 정보를 퍼뜨렸는가? Spread 퍼뜨리다. False 거짓에. How is this possible?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It's because 조동사,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the company used the trap of average. 자, trap은 함정이고요. average는 평균입니다.
그것은 그 회사가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Average can show different pictures. 자, 여기서 picture라는 건 상황들이라는 뜻입니다. 평균은 다른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자, 뭐에 따라서, 자, which type is chosen. 자, 타입 유형이죠. 자, which가, 자, 이 타입을 꾸며주고 있네요. 어떠한 유형이 선택이 되는가에 따라서 평균은 다른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Circle T for true. 진실이면 T라고 동그라미시고요. F for false. 거짓이면 F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at ABC Corporation. ABC 기업에서 more than half of the employee received a salary of $57,000 a year. 자, 이거 맞습니까? 틀리죠. ABC 기업에서 종업원 절반 이상이 1년에 $57,000의 봉급을 받는다? 아,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하여 to 앞에 인오더가 생략되어 있죠. 소외지가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정형법, 목적형법입니다. 자,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ifferent type of average. 평균의 다른 유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Let's look at the illustration on the next page. 다음 쪽에 있는 사파를 쳐다보자. Let's는 let us를 줄인 말이죠. 뭐뭐 합시다. Illustration은 사파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78쪽에 첫 번째 줄입니다. Most often, 가장 자주, the term average indicates the mean. 자, term은 용어입니다. Indicate 나타내다. 여기서 mean은 산술평균이죠. 그 평균이라는 그 용어는 산술평균을 나타냅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것도 당연히 앞에 나오는 mean, 산술평균이죠. It is calculated. 그것은 계산이 됩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두 개의 ing가 병렬구조에 이루고 있습니다. adding과 dividing은 병렬구조죠. value는 값입니다. 값. By adding all the values in a group. 한 그룹에 속한 모든 값을 더함으로써 and dividing the result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 자, 그룹 멤버의 수에 의한 결과를 나눔으로써 그것 산술평균은 계산이 됩니다. However, 그러나 the mean, 산술평균이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유일한 평균의 종류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다른 평균도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mean은 산술평균이죠. There are two more kinds. 두 가지 종류 이상이 있습니다. The median, 중앙값과 the mode, 최빈값.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The median, 중앙값은 is the number that is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s. figure라는 것은 수치죠. 다른 모든 수치의 한가운데 정확하게 존재하는 숫자. 그것이 바로 중앙값입니다. 자, in this case, it is $30,000. 자, 이 시 가리키는 건 중앙값이죠. 자, 이 사례에 있어서는 중앙값은 $30,000입니다. Because, 왜냐면은, 12 employees are making more than $30,000. 12명의 종업원이 $30,000 이상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make는 돈 벌다, earning의 뜻이죠. And 12 are making less. 그리고 다른 12명은 $30,000 이하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30,000라는 거죠. mode라는 건 최빈값입니다. The mode is the number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자, frequently는 빈번히 자주입니다.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숫자가 바로 최빈값인데 $20,000 in this case. 자, 이 사례에 있어서는 $20,000가 최빈값이 됩니다. As you can see in the illustration. 자, illustration 사파입니다. 여러분이 사파에서 볼 수 있듯이 There is only a handful of people. 소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자, that 이하는 주어가 빠져있는 문장이 연결되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선행사 peopl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y are earning an average salary of $57,000 or higher. 57,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평균 봉급을 벌고 있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How is the median different from the mode? 자, median이라는 거는 중앙값이고요. mode라는 거는 최빈값입니다. 자, 중앙값은 최빈값과 어떻게 다른가? The median is the number of that is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s. 자, 이 중앙값이라는 거는 나머지 다른 수치들 모두의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는 수치이다. 숫자이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mode indicates the number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최빈값은 가장 빈번히 가장 자주 나타나는 숫자를 지칭하고 있다. indicate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because the company want to be perceived as a well-paying one. 그 회사가 보수가 좋은 회사로 인식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be perceived as 뭐뭐로서 인식이 되다. well-paying one 할 때 원은 회사입니다. 잘 지급하는 회사, 즉, 보수가 좋은 회사죠. 그 회사는 보수가 좋은 회사로 인식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it, 그 회사는 use the mean, 산술 평균을 사용했던 것이다. 자, mean은 여기서 산술 평균이죠. 콤마 찍고 위치는 관계에 대면서 계속 용법이죠. 자, result in 뭐뭐를 초래하다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deceive 속이다, deceptive 속이는 deceptively는 기만적으로 속이게 이런 뜻입니다. which result in a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 그 회사가 산술 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기만적으로 높은 평균 봉급을 초래하고 있다. Question number 7, 7번 질문입니다. Can you think of a use for average in your everyday life?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in your everyday life,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평균을 위한 사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인가? I use the mean to calculate my grade on the exam. 시험에서 내 점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나는 산술 평균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mean이 가리키는 건 산술 평균이라는 뜻이죠. On average is convincing because it is so simple. 자, 이시 가리키는 건 평균이죠. 평균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평균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To avoid 피하기 위하여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이 되어 있죠. To avoid being tricked, 속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being tricked, 속게 되다. However, 그러나, you have to know,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자, sort는 종류죠. What sort of average is being reported? 자, be being PP, 진행 수동태죠. 어떠한 종류의 평균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지 당신은 알아야만 합니다. You also need to find out. 당신은 또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 값들의 분포를. 자, 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의 부사절법, 목적용법이죠. Get a more accurate idea of the real data. 자, 진짜 자료의 좀 더 정확한 생각을 얻기 위하여 당신은 값들의 분포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get은 얻다. accurate는 정확한이라는 뜻이죠. 79쪽 첫째 줄입니다. Same data, 똑같은 자료, different graph, 다른 그래프, 도표들. 자, in mass media, 대중매체에서 graph are often used. 그 도표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프는 도표죠. Because, 왜냐면은 they, 도표들이 display data more efficiently, 자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fficiently, 효율적으로 display는 보여주다는 뜻이죠. 뭐보다도 Then tables of raw data do. 여기서 두가 가리키는 거는 display data입니다. raw data라는 거는 원래 자료, 원자료죠. 원자료의 표들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도표들이 더 자주 이용됩니다. However, 그러나 graph can be misleading too. 그래프도 또한 잘못 이끌 수가 있습니다. misleading, 오도하는, 잘못 이끄는. Let's look at the two graphs below.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쳐다봅시다. The two graphs shown here. 여기서 보여진 두 개의 그래프들은 illustrate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다? How data can be misrepresented. 자, misrepresented는 잘못 표현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들이 잘못 표현될 수 있는지 여기에서 보여진 두 개의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the first graph, 첫 번째 그래프에서 the vertical axis goes all the way up to 100. 자, vertical은 세로의 수직의 이런 뜻이죠. axis 축입니다. 세로축은 자, 위로 100까지 올라갑니다. And all the way down to 0, 그리고 아래로 0까지 이어집니다. go라는 건 여기서 이어지다 이런 뜻이죠. which makes the decrease in the percentage look modest. 그런데 그것은 자, 이 백분율의 감소, decrease in the percentage, 백분율의 감소가 완만하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look modest는 완만하게 보이다. look은 무모하게 보이다. modest는 완만한 이란 뜻이죠. 79쪽 여섯 번째 줄입니다. In the other graph, 나머지 그래프에서
Only 10% point are shown from 65 to 75. 65%에서 75%까지 단지 10% 포인트만 보여줬습니다. Which makes the changes seem much more extreme. 그것이 변화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much는 비교급 수식어로서 훨씬이라는 뜻이고요. 비교급 모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extreme은 극단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notable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imperfect는 뒤로 가고 동사 is가 먼저 나왔네요. 도치구문입니다. 자, notable is the fact that 대절 이하는 주목할 만합니다. notable 주목할 만한. 이때 the fact와 대절 이하는 동격입니다. The two graphs are based on the exactly same data. 자,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초하다. 두 개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똑같은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So, 그래서 if we want to point out the seriousness of skipping breakfast. 자, point out, 지적하다. seriousness는 심각성. skip은 뛰어넘다, 건너뛰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의 심각성. The seriousness of skipping breakfast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를 원한다면 point out은 지적하다. You can use the second graph. 당신은 두 번째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 fact, 실제로 you can make nearly any graph more convincing. 당신은 거의 어떤 도표든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가 있다. 자, convincing 하면 설득력 있는. In favor of 유리하도록. 뭐가 유리하도록? Your argument. 당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cutting off the graph at certain point. 그래프를 어떤 지점에서 잘라냄으로써 당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당신은 거의 어떤 그래프든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Hence, 그러므로, 자, whenever 조동사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you see a graph, 당신이 도표를 볼 때마다, you should check the unit of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자, vertical axis는 세로축이고요, horizontal axis는 가로축입니다. 여기서 unit는 단위란 뜻이죠. 자, 여러분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세로축, 가로축의 단위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뭐하기 위하여 자 to see 앞에는 인호도 생략돼 있죠. to 부정사 부사적법 목적용법이야. 뭐뭐하기 위하여 to see what the highest and the lowest values are. 자 value는 값입니다. 무엇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은 무엇인가? 가장 높은 값이 무엇이고 가장 낮은 값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여 세로축, 괄호축 의 단위들을 당신은 체크해 보아야 한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Don't simply assume that. 네, 단지 대절이야라고 가정하지는 말아라. 자, assume은 가정하다. The visual impact, 시각적인 효과가 is the same as the real story. 진짜 이야기와 똑같다. 시각적인 효과가 진짜 이야기와 똑같다라고 단순하게 가정하지 마라. 단지 가정하지 말아라. 체크, 확인해 보아라. 자, whether the graph is presented in the specific way. 자, specific way는 특정한 방식이죠. presented는 제시가 되는. 자, 그래프가 to emphasize a point, 어떤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프가 어떤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보아라. 확인해 보아라. 자, 80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Look with a critical eye. 자, critical 비판적인 eye는 시각이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아라. 자, when 뭐뭐 할 때, when people state opinions in articles, speeches, and debates or advertisement. 기사, 연설, 토론 또는 광고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말할 때, they, 사람들은 often give some statistics. 자주 어떤 통계 자료를 줍니다. 뭐하기 위하여? 자, to 앞에 인호도 생략되어 있죠? To support their point.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 뭐하기 위하여? To reinforce their point.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주 어떤 통계 자료를 줍니다. reinforce는 강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If these statistics are found through proper research method.
자, 여기서 through라는 건 뭐뭐를 통하여, proper는 적절한 이란 뜻입니다. 적절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통계 자료들이 발견이 된다면, then 그렇다면 they are objective fact, 그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objective 객관적인, subjective 주관적인. However, 그러나 many statistics that you see and hear, 여러분이 보고 듣는 많은 통계 자료는 could just be numbers that are meant to convince you of a certain point. be meant to라는 거는 뭐뭐 할 의도를 가진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to convince는 설득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납득시키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convince A of B라는 거는 A에게 B를 납득시키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view라는 게 바로 견해 관점이죠. 당신에게 어떤 견해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의도를 가진 숫자일 뿐이다. 여러분이 보거나 듣게 되는 많은 통계 자료는 여러분에게 어떤 견해를 납득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 숫자들일 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이 나옵니다. The next time 주어 동사 다음번에 뭐뭐 할 때. 자, 때를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내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will come across를 안 쓰고 그냥 come across 썼다는 거죠. come across라는 건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보다는 뜻입니다. The next time you come across some statistic, 어떤 통계 자료를 당신이 다음번에 우연히 보게 될 때, don't blindly accept any data that is presented. 자, blindly 맹목적으로 presented 제시가 되는, 자, 제시가 되는 어떠한 자료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는 말아라. accept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question number 8, 8번 질문입니다. Why do people present statistical information in articles, speeches, or advertisement? 왜 사람들이 기사와 연설과 광고에서 통계적인 정보를 제시하는가? 나타내는가? People present statistical information to support or reinforce their point.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정보를 제시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esent라는 건 뭘 제시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죠. look at the statistic in detail with a critical eye. statistic 통계입니다. in detail은 자세히, critical eye는 비평적인 시각이죠.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세히 통계 자료를 보아라. and then, 그런 다음에 judge, 판단하라. whether or not, 뭐뭐, 인지 아닌지, they are convincing. convincing은 설득력 있는, 여기서 they가 가리킨 거는 통계 자료죠. 통계 자료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오. Question number 9, 9번 질문입니다. Why is it important not to blindly accept any data that is presented to us? 자,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유가 뭔가? It's because 조동사,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Many statistics we see and hear,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통계 자료가 could just be number, 단지 숫자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숫자? that are meant to convince us of a certain view. 우리에게 어떤 견해를 납득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 숫자일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어떤 견해를 납득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대명사의 강조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개대명사의 강조용법 설명입니다. 강조용법의 재개대명사는 강조하고 싶은 명사나 대명사 뒤에 쓰여 본인 스스로, 그것 자체로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강조용법으로 쓰인 재개대명사는 생략해도 문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himself killed her. 그 남자 스스로 그녀를 죽였다. 이때 himself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himself는 강조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래 문장처럼 he killed himself, 그 남자가 그 남자 자신을 죽였다, 즉 그 남자가 자살했다 라는 문장에서 himself는 생략이 되지 않죠. 생략이 되지 않는 이 himself, 빨간색 himself를 우리는 재기대명사의 재기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재기대명사 강조용법 예시문 보겠습니다.
Please do not attempt to repair the oven yourself. 이때 yourself 생략 가능하죠? 오븐을 직접 수리하려고 하지 마시오. 자, 생략 가능한 yourself는 강조용법이 되겠죠? attempt, 시도하다, repair는 수리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 side effect는 자, 이 부작용이죠. The side effect can be more dangerous than the disease itself. 자, itself 생략 가능합니다.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죠. 부작용은 질병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략될 수 있는 셀프를 우리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 그래마팁입니다.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경우 목적어로 제기대명사가 쓰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제기용법이라고 하며 목적어로 쓰인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Sui burned herself while baking cookies. Sui는 쿠키를 굽다가 화상을 입었다. 이때 herself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herself를 우리는 제기용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에 대한 문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접속사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거나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절을 이끕니다. whether or not은 가능하지만 if or not은 문어체에서 쓰지 않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의 예시문입니다. The jury, 배심원들이 will decide 결정할 것이다. whether the convict is guilty or not. 여기서 convict라는 것은 죄수죠. 그 죄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배심원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guilty라는 것은 죄가 있는, innocent는 죄가 없는.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Some expert, 몇몇 전문가들이 determined 결정했습니다. whether or not the necklace was authentic. necklace는 목걸이입니다. authentic, 진짜의. 그 목걸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몇몇 전문가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에 대한 그래마 팁입니다. 접속사 if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ve doubt about, 나는 about 이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 자,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자리에 if절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whether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whether죠. whether what she said is true.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때 if를 쓰지 않고 whether를 쓰는 거에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